자, 함수 연속 파트입니다. 함수 연속. 일단 함수 연속이 미분이라는 그 내용의 전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미분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연속이라는 내용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일단 연속이 뭐냐라는 거거든. 그냥 머릿속으로 바뀌었을 때 연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끊기지 않고 계속. 맞지? 그게 연속이잖아. 그래프로 따진다면. 그 말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뜯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돼 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우리 어떤 함수식이 있어요. x에 20을 넣었더니 fe 맞죠? fx가 어떻게 나왔는데 x에 20을 넣으면 fe가 되죠. 그 값이 만약에 5로 나왔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x에 2라는 놈을 집어넣었던데, 자, 지금 딴 거는 몰라요. 내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2라는 놈을 쭉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다? 5라는 놈이 생겼다 이거죠. 맞지? 요게 5예요. 그러면 아, 얘는 지금 뭐예요? 함수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함수값, 이 극한하고 다른 거예요. 극한은 우리 가까워지는 거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그냥 딱 극값이야. 2에 x 그 어떠한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x에 2를 딱 집어넣었더니 5라는 점이 딱 생겼다 이거죠. 그 요거는 지금 보고 뭐라 불러요? 함수값이라 부릅니다. 함수값. 두 번째 어떠한 그 지금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돼 있죠. 맞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자,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y의 값도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쪼개야 될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 말이에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단순한 극한값이 아니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같다 하니까. 맞지? 진짜 존재한다 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래프가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데 얘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맞죠? 또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좌극한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O로 가까워지고 우극한도 어디로 가까워진다? O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때 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됐나? 이 말 자체가 지금 뭐라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뭐하다?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자, 세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내 두 개 한꺼번에 적어놓은 건데요. 그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만족했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또 같아야 돼요. 자, 어떤 지금 내가 한꺼번에 그렸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연속입니다. 안 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안 되는 얘가 뭐냐면 x에 어떤 2를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왔대. 됐나?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이건 함수값 존재해요. 맞지? 아, 얘는 함수값이구나.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긴 한데, 그럼 극한값도 구해보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됩니까? 자, 이렇게 생겨버리면 실제로 쌤 좌극한의 값은요 뭔지 몰라도 5보다 작은 뭐 알파라는 값에 수렴할 거고, 우극한의 값은요 5에 수렴한단 말이야. 맞지? 맞나? 이거는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얘는 니은 조건, 두 번째 조건,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됐나? 얘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쌤 순서를 바꿔 적어보는데, 자, 요거 두 번째 조건을 만족 못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만족 못하는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극한값은 있어요. 됐나? 그러니까 여기가 2인데 여기가 만약에 똑같이 그냥 5라고 해봅시다. 얘는 좌극한도 뭐가 돼요? 5. 우극한도 뭐가 돼요? 5. 따라서 쌤 얘는 극한값이란 놈은 있어요. 맞죠? 근데 x에 실제로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와야 되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는 거야. 지금 요 라인 어디에도 x의 값에 대한 y의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죠? 맞지? x에 20을 넣으면 뭐 나오냐? 20을 찾아볼 거 없잖아. 점이 비워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지금 뭐야?
함수값이 있다 없다? 함수값이 없어요. 따라서 얘는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내 지금 적고 있는 거 이거는 연속이 아닌 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거 있냐면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쌤 여기에 1 집어넣었더니 뭐 4라는 값이 나왔어요. 지금 함수값 있어 없어? 있죠. 함수값은 있어요. 1 집어넣었더니 4로 나왔으니까 아 함수값 존재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대. 자, 극한값도 존재해봅시다. 단 극한값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말은 얘는 좌극한도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우극한도 어떠한 특정한 값에 뭐 3이라 하자 3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면 쌤 이 그래프는요 지금 현재 그래프 자체에서만 보면 함수값도 있어요. 1 집어넣으면 4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근데 극한값도 있어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도 3이고 우극한도 3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정리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요. 맞아요? 이해되나요? 자, 이런 상황인데 얘는 세 번째 뭘 만족 못하냐 하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이거는 함수값이고 이거는 극한값이겠죠. 리미트가 붙어있으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이 하는 거죠. 얘는 함수값은 4인데 x가 1일 때 극한값은 3으로 가기 때문에 아 얘는 극한값이랑 뭐랑 다르다?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다? 달라다. 지금 이 형태, 지금 모양이 다른 값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이래도 연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족하는 건 딱 요 그래프예요. 뭐 함수값도 있어야 되고 극한값도 있는데 하필이면 극값 두 마리가 뭐하다? 같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정리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아, 이 함수 fx는 연속이구나. 연속입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fx가 x가 a일 때 연속이 아닐 때를 얘기하고 있죠. fx가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다. 자, fx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불연속이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건 연속이겠어? 불연속이겠어? 불연속 가지고 많이 만들겠죠. 맞지? 어떠한 얘가 불연속일 때 얘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뭐가 됐다? 연속이 됩니다. 그때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세요.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일단은 연속에 대한 개념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극한값이 있어야 돼요. 극한값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이런 놈은 극한값이 없는 거죠. 맞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나온 함수값이 존재하면서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극값 자체가 똑같은 값이어야 돼. 맞지? 이럴 때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 책 보면 오른쪽에도 그런 내용으로 잘 해놨어요. 됐죠? 쌤이 따로 앞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정리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리고 자, 뭐 내용이 별거 없어서 바로 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일단 다음이 x가 마이너스 1에서만 보면 되는 거야. 딴 데 볼 필요 없고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하래요. 첫 번째 함수값부터 구합니다. 대부분 함수값은 바로 주겠죠. 자, 함수값부터 볼게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얼마로 한대요? 1이라 한대요. 맞나요? 자, 극한값 구합니다. 자, 극한값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겠죠?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맞나? 자, 좌극한부터 해볼게요. x 플러스 1 분의, 자,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 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입니다. 내가 이거 왜 인수분해 시켰어요?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 돼버려? 0 되지. 그러니까 분명히 분자도 0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둘 다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 정리해야 되죠. 잠깐만, 쌤이 좌극한을 했으니까 식을 다시 적을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진다 생각하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금방 내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분자가 인수분해 되고 똑같죠. 얘도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됩니다. 맞나요? 맞죠? 근데 이거 약분 돼야 안 돼요? 되죠? 얘도 마이너스 1 집으로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나오나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약분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해됩니까? 1 되구나. 미안합니다. 1 되죠. 맞지? 이해되나요? 따라서 자, 극한값 존재해야 하네.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달라요. 자, 흔히 얘기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케이스는 절대값이 나온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알겠지? 우리 푸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얘는 극한값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함수값 존재했죠? 극한값도 존재하죠.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이때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하다? 다 같네. 그러니까 얘는 쌤 뭐라고 부릅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하고 있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2번 봐봐. 내가 대표적인 예로 절대값이라고 금방 얘기했는데 지금 또 절대값이 나와버렸네요. 한번 볼게요. 2번. 2번은요 함수값 존재 하나 안 하나 봐야 되는데 실제로 함수값은 문제에서 나와버렸어요. X가 1,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1이죠. 따라서 얘는 뭐 돼요? F-1이 1이다 라는 함수값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왼쪽에서 오고 있는 놈이고, 두 번째,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죠. 자, 식 적을게요. 얘는 x 플러스 1분의 자, 저거 절대값 바로 풀 수 있죠, 쌤이? 식 한 번 더 안 적어도 되겠죠? 자, 생각해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 부호는 어떻게 정리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나오겠죠? 자, 우리는 절대값 풀 때요.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라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절대값이 있어요. 똑같이 맞지? 이번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거 뭐 마이너스 0.9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마이너스 0.9 집어넣으면 뭐 돼? 플러스 나오잖아, 부호는. 그럼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부호 달고 나온다고. 플러스 부호 달고 나온다고. 근데 이거 정리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얘 정리하니까 뭐 돼요? 플러스 1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몇 번째 조건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죠. 왜냐하면 함수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번째, 극한값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극한값이 없어요. 왜요? 좌극한과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뭐하니까요? 이거 뭐고? 우극한의 값이 뭐하니까? 다르니까요. 얘는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두 번째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쌤, 얘는 이렇게 되겠네.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뭐합니다? 불연속입니다. 이해되겠나요? 누구가 불연속이 중요한 건 맞지만 애들한테 누가 물었을 때 너가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왜 불연속인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 맞지? 얘는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놈은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은 있었는데 걔들 둘이 같지가 않더라. 맞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되겠어요?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엄청. 알겠어? 됐니? 자, 그러면 자, 88번도 한번 볼게요. 자, 88번 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가 오른쪽 그림처럼 나왔대요. 자, 그래프 모양 딱 나오죠? 자, 점 꼭 찍혀가지고 까맣게 돼 있는 거는 함수값입니다, 실제로. 됐죠? 비어져 있는 건 함수값은 아니에요. 자, 일단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자,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라서 마이너스 2하고 2는 일치 않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구간이 딱 세 군데가 끊겨있는 지점이 보이죠, 지금? 맞죠? 자, 요 세 군데만 보는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는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자, 두 번째, 0에서는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달라. 달라요. 자, 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값 했으니까 0에서 성립 안 합니다, 이거. 맞죠? 두 번째, 세 번째, 1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따라서 X는 1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지? 당연히 X가 0하고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히 그 지점은 뭐예요? 불연속이겠죠? 맞죠? 왜? 두 번째 성질을 만족 못하니까요.
자, 세 번째, 불연속인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불연속은 당연히 x가 0도 되고요. x가 1에서도 불연속이에요.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죠. 맞니? 자, 그래프가 끊겨있는 지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다, 이제. 맞지?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불연속이니까. 자, 그러면, 쌤, x가 마이너스 1에서만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얘는 극한값 있대요, 없대요? x는 마이너스 1에서요. 극한값 있어요, 없어요? 극한값 존재합니다. 왜? 0으로 존재하잖아. 좌우 둘 다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함수값 존재해요, 안 해요? 함수값 존재합니다. 얼마로 존재해요? 함수값 얼마로 존재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죠? 0이 아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근데 세 번째,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냐는 거지. 극한값은 0으로 갔다. 맞지? 근데 함수값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1에 찍혀있잖아. 그래, 얘들 둘이는 뭐하다? 다르죠. 따라서 이걸 성립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거를. 맞지? 그래서 실제로 x는 마이너스 1일 때도 뭐야? 불연속은 맞아요. 됐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딱 너한테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문제네. 뭐 그 불연속인지 판단하는 것도 좋은데, 맞지? 왜 불연속인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에서는 뭐가 정리 안 됐고, 세 번째인 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 0과 1에서는 뭐가? 0하고 1에서는 함수값은 둘 다 있죠. 구할 필요도 없지만 솔직히 함수값은 둘 다 있어요. 근데 극한값이 다 달라요.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된다는 거죠. 내용 별거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정리돼요? 이런 밑에 있는 문제들 지금 다 똑같은 형태거든요. 맞죠? 합성함수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80번에 나온 거. 다시 합성함수는요. 자, 어떤 값을 대입해서 집어넣었을 때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으면 합성함수 두 번째 합성하는 보통 FG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합성에서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을 땐 우극한, 밑에서 올라가고 있을 땐 좌극한으로 본다 했어요. 그걸 헷갈려하면 내가 조금 소호점으로 계산해도 된다 했거든요. 1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1.1이라고 가정하고 뭐 이렇게 보라 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쌤이. 90번 한번 볼게요. 자, 90번 보면 fx가 지금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프가 x가 0에서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구하래요. 일단 첫 번째 봅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아까처럼은 안 나와요. 자, 당연히 이거는 조금 초반에 배운 내용으로 치기에는 헷갈릴 수도 있다. 자, 함수값입니다. 그럼 x에 뭐 하는 거야? 0 대입하는 거죠. 그냥 바로 x가 0에서니까. 맞지? 맞니? 자, 첫 번째 정리해봅니다. 자, 내가 요 함수 통째로를 gx라고 잠깐 넣을게요. 그냥 쌤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g0이 존재하는지 보면 되죠. 맞나? 그럼 g0이라는 말은 f.f0이 돼요. 됩니까? 자, f0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점. 맞죠? x에 0 집어넣었더니 어디에 찍혀있어요? 0에 찍혀있죠, 지금 까맣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로 돼버려요? 0으로 갑니다. 맞죠? 요게 0이니까요. 그럼 다시 F0이 돼버려요. 그럼 금방 얘기했잖아요. F0이 또 뭐였다? 0이었죠. 자, 일단 함수값은 존재하네요. 맞나? 두 번째, 극한값을 봐야 돼요. 맞지? 됐나? X가 0에서 극한값을 봅시다. 그러면 자, 좌극한하고 우극한부터 구해야 되죠. 자, 나중에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안 적어줘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이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요거에 gx인데 gx 대신에 쌤 그냥 f.fx라고 할게요. 됐나? 됐어요. 잘 봐라. fx를 내가 잠깐 문자 t라고 잠깐 바꿔놓을게요. 됐니? 자, 그럼 봐보세요. 이 fx가 0의 좌극한은 얼마예요? 0에서 좌극한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t 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럼 다시 봐봐. 리미트 t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얘는 ft가 돼버렸어요. 이제 됐나? 근데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잘 봐야 돼. 자, 엄청 중요한 거다. 자, t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는요, 듣던 애들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t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이 그래프 보세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맞나요? 그럼 잘 봐. 깜만 생각해.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걸 X축으로 본다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가까워지는 거는 보고 우리는 우극한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 문제 끝까지 못 잡는 애들도 있어요. 금방 또 얘기했잖아. 봐라. 이제 와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졸으면서. 다시 봅니다. 다시. 중요한 걸 했습니다.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좌극한으로 내가 정의를 했어요. 알겠니? 좌극한으로 정의를 했는데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대. 이렇게. 맞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대. 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건 내가 알았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를 약간 T로 놓으면 T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내가 T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했고 여기는 FT로 바꿔놨어요. 맞지?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좌극한 우극한 나누어서 하고 있단 말이야. 애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였다? 좌극한이라 했으니까 여기 뒤에 계속 좌극한을 풀거든요. 망합니다. 그렇게 풀면 반반 확률이죠. 자, 좌극한인데 가까워지는 거 뭐라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가까워지고 있냐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오면서 가까워지고 있잖아. 맞지?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말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고 이걸 다시 우리는 X의 값으로 비교한다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맞니? 근데 우리 극한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우극한이라 부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어디예요? 이제 이거 다시 지울게요. 마이너스 1, 요 지점의 우극한이면 1로 가죠. 맞지? 어디로 나옵니까 이거? 0으로 나오죠. 일단 좌극한 값은 뭐다? 0입니다. 자, 두 번째 우극한도 구합니다. 우극한은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대. 이때 f도트 fx예요. 됐나? 똑같이 얘를 잠깐 내가 t라고 가정해놓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다 얘는 0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다?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이 t의 값이 어디로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ft가 돼버렸어요. 자, 이제 좌우만 잘 살펴주면 되는데 얘도 봐봐. 얘도 보면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맞나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큰 쪽에서 작은 쪽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다시 X처럼 보는 거잖아. 맞지?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지. 이것도 우극한이 돼버린다고. 맞나요? 자, 합성함수가 같은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모양이 여기도 위에서 여기에도 위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다른 값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인데 똑같죠. 이제 오른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맞나? 따라서 쌤,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dot fx, 그러니까 f.dot fx는 어디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맞나요?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0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극한값이라 부르죠. 이제 따라서 쌤, 함수값이 존재해요. 극한값도 존재해요. 맞지? 이제 세 번째 보는 거야. 그때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냐라는 거죠. 맞나? 근데 극한값도 아까 얼마 나온다? 0으로 나왔고 함수값도 0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립하네요. 따라서 쌤, 얘는 뭐가 됩니다? x가 0에서 f.dot fx는 연속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문제 나오면 애들 많이 틀려요. 공부 대충 한 애들은 이런 문제 다 틀립니다. 되겠니?